시간일 거예요. 나를 위한 시간. 예. 결혼 전에는 오로지 예술만 알고 살았던 그녀. 지금은 자신이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예술이라는 걸 조금씩 깨닫는 중이다. 다음 주에 보자. 지금부터 화정 씨의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다. 아이들은 오늘 나비가 되는 과정을 표현해 볼 것이다. 번데기, 번데기. 지금 나비의 아이죠. 네, 바닷가 아주 푸르고 깊은 바닷가 옆에 솔밭이 있어요. 미치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자루 속에 들어간 아이들은 애벌레가 되어 느껴본다. 아이들의 꿈도 꿈틀거리는 시간이다. 자, 바지 싹싹 안 입은 친구. 갈수록 해가 뜨거워 밭일을 못하는 낮 시간. 할머니는 꽃밭을 서성이시더니 개 양귀비 꽃을 꺾으신다. 다 진 것이지. 그럼 키 것도 없네. 꽃들의 계절답게 인동초도 활짝 피었다. 할머니에게도 있었을 꽃 같은 시간. 하지만 불행히도 청춘을 누릴 여유 같은 건 없었다. 할머니가 산 시대가 그랬다. 15 꿈 많던 소녀 시절에 해방이 됐고 좀 있으니 전쟁이 터졌다. 뒤죽박죽 어수선한 시대를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벅찼다. 그때 태어난 걸 원망해봤자 지나간 청춘은 돌아오진 않는다. 개들에게도 무료한 오후. 용매 할머니도 그 무료함을 그림으로 달래신다. 그림 그리시네. 그림 그리는 어머니 모습이 승호 씨 보기가 좋다. 그렇죠. 노란 꽃이 없다나? 여기는? 노란. 아, 글쎄. 이거 노란 꽃 없네. 노란 물. 아, 물. 여기 노란 꽃 아니야. 그냥 조금 진한 걸로. 뭐 주황색으로 해 봐. 차라리 그냥. 네. 어떤 거? 이런 걸로. 이걸로. KBS